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종합지 AI 넷에 올라온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저희가, 제가 AI 넷의 발행인이고, AI 넷에는 하루에 20개 내지만은 30개 정도의 기사를 매일처럼 올립니다. 365일 올립니다. 365일 여러분이 이 새로운 뉴스를 접할 수 있고요. 미래학자들이 4,500명이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저에게 보내주거나 아니면은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에 띄우면은 쉐어하는 이런 글로 해서 너무 많은 기사들이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 중에서 20개, 30개만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또 텔레그램 사용하시는 분들은 텔레그램에서 검색해서 UN 미래 포럼 검색하거나 AI넷 검색해서 안녕하고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아침마다 텔레그램으로 저희가 이 새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배달해 드립니다. 아침마다 그냥 핸드폰만 열어서 텔레그램만 보시면 저희 UN 미래 포럼에서 전달하는 이런 새로운 소식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소식은 뭐냐 하면 산불이 없어진다. 앞으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죠? 앞으로 이제 기후변화로 불타고 있는 호주, 불타고 있는 캘리포니아, 뭐 불타고 있는 아프리카, 매번 이렇게 산불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이제 점점 더 더워지기 때문에 이 더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산불을 해결하는 거예요. 산불이 없어지는 거. 그죠?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글이 나섰습니다. 제가 나선 게 아니고 구글이 나섰어요. 구글에서 이제 AI 위성, 이름은 컨스텔레이션입니다. AI 위성을, 그죠? 가지고 산불을 감시를 해요. AI가 위성으로 전 세계를, 감시를 해요. 위성이. 감시를 하다가 조그만 산불이 조금 나왔을 때 거기 물 한 바가지만 딱 갖다 부으면은 산불이, 그죠, 퍼지지 않죠. 미리 산불은, 그죠, 감시해서 미리 가서 그 자리에 헬리콥터가 물 한 바가지 퍼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언제 나오느냐면 내년 초에 나옵니다. 내년부터는 산불이 크게 줄 것이라고 예측을 합니다. 전 세계 산불 감시를 위한 획기적인 시스템입니다. 이게 이것을 위해서 요거만 해결하기 위해서, 산불을 해결하기 위해서 파이어 세트, 세틀라이트예요. 파이어는 우리가 불이죠, 그죠? 불을, 그죠? 산불을 해결하는 세틀라이트, 파이어 세트라 그래요. 컨스텔레이션이라는 위성 시리즈가 52개나 전, 그죠? 지구 위를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래서 구글 AI 위성 컨스텔레이션이 산불 감시를 강화한다. 구글과 파트너사가 내년에는 전 세계 산불 감시를 할 것입니다. 획기적인 감시죠. 예, 위성을 몇 개나 쏘느냐 하면 52개, 그죠? 52개 중 첫 번째 위성 발사를 앞두고 있다. 내년 초입니다. 내년 초에는 첫 번째 위성을 발사합니다. 이 시스템은 전 세계 곳곳의 산불에 대한 최신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이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화재 진압을 할 수 있어요. 고해상도 위성 이미지를 통해서 화재, 어디에 화재 불이 났는지, 그죠? 위치를 알려주고, 규모를 알려주고, 확산 속도를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최적의 진압 전략을 수립하는 데 활용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구글 AI 위성 산불 감지한다. 이렇게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서 보여드렸죠. 자, 우선 어떤 일을 하는지 볼게요. 주요 특징, 기대 효과. 실시간 산불 감시를 하기 때문에 세계 어디서든지 산불이 발생하자마자 실시간으로 정확한 정보가 나와서 제일 중요한 말이 초기 진압입니다. 초기 진압. 와, 퍼져가지고는 다 태워야지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진압에 큰 도움을 준다. 해상도가 아주 높아요. 고해상도로서 위성 이미지 화재 세부적인 정보를 파악하고 소방관들이 안전하게
소방관들이 이렇게 산불에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안전하게 할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바람이 어느 속도로 불고 있고 뭐 어디서 시작했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죠 여러분들에게 AI 위성이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기술 발전과 사회적으로 Fireset Constellation은 인공지능 기술로 위성 기술, 인공지능 기술로 새로운 산불 감지의 지평을 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대형 산불을 확 줄일 것입니다. 향후에는 이 구글이 Fireset Constellation을 통해 산불을 감시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미리미리 감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산불이 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지진이 나서 어디로 그죠 그 용암이 어디로 흘러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연재해도 감시하고 농업 특히 농업은 어디에 뭐 그죠 지금 잠자리 떼가 뭐 나비 떼가 뭐 곤충 떼가 전 지역을 다 그죠 다 먹었어요 이런 것이 있죠 그래서 농업은 특히 해충해 그죠 충해 예방 이런 거 방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 이 컨스트럭션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보면은 너무나 그죠 도시가 보기가 싫어요. 도시가 이쪽은 삐죽삐죽 고층 건물이 있고 저쪽은 삐죽삐죽 고층 건물이 없고 뭐 다양하게 색상도 그죠 도시가 뭐 빨갛다 푸르다 이렇게 하는데 유럽 같은 데는 모든 사람들이 지붕을 똑같은 걸 쓰죠. 그래서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AI 위성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Fireset Constellation이 앞으로 전 세계 산불 피해도 줄이고 자연재해도 감시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요. 이게 주로 어디에서 하느냐 하면 그죠. 이 프로젝트에는 구글 외에도 무어 재단도 같이 하고 있고요. 환경 방위 기금, 그 다음에 위성 기업으로는 뮤온 스페이스 이런 단체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구글은 자선 부분인 google.org에서 이 사업에 1,300만 달러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100만 달러가 10억이니까 1,000만 그죠? 그죠? 이렇게 10억, 100억, 100억, 100억 단위, 그러니까 한 200억 단위 이 정도. 파이어 세트가 제공하는 데이터는 전 세계 소방기관에 무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구글이 참 큰일 합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이 대형 화재로 번지기 전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크리스 반 아스데일 구글 리서치 기후 에너지 연구 책임자가 위성 이미지에 화재로 오염될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습니다. 위성으로 내려다 봤을 때 그게 또 화재 같아요. 근데 실제로 화재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를 AI가 완전히 분석을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초기 대응자들이 화재 발생 시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이 세틀라이트, 그죠? 지금 52개를 파이어셋을 띄운다는 거죠. 위성을 띄우면, 그죠? 화재가 난 지역을 특별하게 점검해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위성이 52개의 위성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죠? 밝은 데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걸 52개를 띄워요. 그래서 자 여기 설명이 잘돼 있죠. 파이어 세트는 불 그죠? 세틀라이트입니다. 이거는 얼마나 많은 사이즈의 얼리 디텍션인데 그죠? 400분의 1 정도. 예, 크기가 있을 때딱 하고 그죠? 디텍트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이큰 넓은 곳에 여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라고 빨간 저 있죠? 네모난 요 사각형을 딱 알려줘요. 그래서 조기 진압할 수 있도록 해주고요. 그러니까 뭐그 1에이커, 2에이커 요런 정도로 작은 규모의 산불이 번졌을 때 미리 알려줍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풋볼 사이즈인데, 네모난 게 그죠? 풋볼 경기장인데, 풋볼 경기장에서 요 조그만 거, 칸막이 하나 정도만 되었을 때도, 디텍트, 그죠? 위에서 딱
감지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은 뮤온 스페이스라는 회사하고 Earth Fire Alliance하고 이렇게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구글하고 여기 보면은 이 어디 어디에 지금 불이 이렇게 번지고 있다라는 것을 상세하게 알려줘요. 산불이 어떻게 번지고 있다. 구글 AI 위성 컨스텔레이션은 지금 현재 내년부터 쏴 올리는 거죠. 52개를 쏴 올려요. 52개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산불에서 해방된다 라는 하나의 좋은 그 소식이죠. 아주 좋은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줬습니다. AI 종합지 AI넷에서 박영숙의 미래TV AI 위성이 산불 없앤다 이런 이야기를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글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